이제는 현실에서 정말 로맨틱 코미디를 찍는 여배우입니다. 우리 황정우 씨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우, 새댁씨, 새댁씨. 자,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된 황정음 씨. 그런 볼수록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마음씨가 되게 예뻐요. 네. 행복한 신혼생활 만끽하고 있는 새댁씨의 리얼라이프가 지금 공개됩니다. 어디가 제일 좋아요? 어디가? 머리끝부터 발끝까지. 아, 정말요? 결혼하셨어요? 결혼이에요.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. 어디? 여자친구는 있어요? 있으세요? 네, 여자친구는 있어요. 안 하고요. 네. 아, 부끄러워. 아직도 부끄러워. 아, 뭐예요, 그것도? 발표를 해보시면 어떨까요? 그만요, 그만. 네, 저와 결혼 약속해 준 김민정 아나운서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신혼이다 보니까 애정 표현 장면 이런 거 나올 때 좀 신경 쓰이죠? 그냥 한마디예요. 뭐라고요? 인형! 인형! 왜? 네? 제가 잘못 들은 거죠? 누구요? 아... 에이 설마! 인형이라고 부르거든요. 어머, 오그라든 제 손가락 좀 펴주세요. 아, 어떡해. 좀 인형이래요. 마. 이럴 거면 이런 말이. 그, 아, 인형! 그러니까 이게 네. 혼내는 거예요. 혼자 허벅지를 허벅지 혼자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 끝났으니까 오빠 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리학원 등록해서 행복하게 해줄게. 이제 학원 등록하시는 거야? 어떤 반찬, 어떤 음식을 차려주실지. 소바에다 낫또 넣은 그런 요리 해줄까요? 그런 요리? 그 낫또 어렵지 않아요? 직접 다 콩 사서 이렇게. 아니, 그거는 다 팔아요. 팔아서? 결혼 전에 출연했던 상대 남자 배우들이 다 왔어. 총 출동해. 자, 시상식 못지않은 취재 열기. 정음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상대 어벤져스가 총 출동했습니다. 남자 배우들도 사랑하는 여배우죠. 그 남편분 반응이 어땠습니까? 인형? 결혼 잘하셔야겠다. 자녀 계획 이런 것도 조금. 전 4명? 정말요? 저는 좋아요. 근데 지금은 일단 신혼을 즐기고 싶고 그쵸. 좀 나중에 한 4명 낳고 싶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결혼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? 오늘요. 왜요? 대본 안 봐도 되고 우리 오빠 얼굴만 편안하게 보면서 나올 수 있어서. 야,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광고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황정음 씨를 만났는데요. 물 구울 것 같다는 게 좀 좋지 않아요? 그래요? 언니 한번 물 좀 구워볼게요. 황정우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화장품 네, 광고 지면 촬영하러 나왔어요. 아니 새댁 씨신데 지금 새댁 씨인데 아침 일찍 지금 주말인데 일하고 있어요. 아 그런데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깨끗한 비교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각질 관리를 잘 해야죠. 각질이요? 남편분 각질 관리 해주시나요? 진짜. 아, 오랜만에 또 뵙으니까 네. 우리 저 새댁 씨랑 한번 같이 포즈 한번. 네. 빠이빠이요. 네, 진짜요? 각질 관리만 잘해도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. 이분이 이랬어요. 예정이 없던 뽀뽀도 시원스럽게 잘 받아줬다. 누나가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다. 어떤 분일 것 같습니까? 자, 화제의 벽치기 키스신 상대 역이 그 폭로의 주인공 박서준. 아닙니다. 류준열. 류준열 씨예요. 예. 봐봐, 딱, 딱.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를 정도로 네. 뭐래? 죽을래? 오늘 신혼생활 좀 하자. 네, 아마 연애 중계를 보는 남편분이 인형. 촬영할 때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감독님 뽀뽀하라고만 거부했어요. 딱 얘기할게요. 그래요? 아, 얘랑 못한다. 얘랑은 거의 남매다. 예. 못한다. 네. 근데 시원스럽게 잘 받아줬다고. 또 류세영 씨가 황정우가 연기하면 뭔가 진짜 싸우는 것 같다. 남자 배우인데도 이렇게 피멍 들게 막 예를 들어서 정경호 씨. 아예 경호가 뻥 치는 거야. 수영이 오빠한테 맞고 피멍 들었어. 내가 기억나. 나라 그래. 사실. 아 난가? 그러니까요. 자 피해자 정경호 씨의 인물 확인됐고요.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 보십시오. 이 황정음 씨 증거 확보됐습니다. 더 이상 피할 곳 없습니다. 맞네요. 남편분도 이 방송 보시면서 아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싸운 적은 전혀.
싸우기도 하죠. 그래, 그래, 그래. 저는 그래요. 막 오빠한테 할 말 다 하고 오빠 사랑해 이렇게 바로 끝내요. 네. 근데 남자들은 네. 아니더라고. 오래 가더라고. 남편도 애매해요. 오빠 무릎이 올라가서 오빠 사랑해 이러면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리더라고. 누가 풀어요 이렇게 해서. 생각 뽀뽀를 한 50번 넘게 해야 돼. 풀릴 수도 있겠네요. 네. 그런 식으로 좋습니다. 자, 유인나 씨가 죽었어 유인나. 평소 모습은 귀엽고 정말 예쁘지만 방귀 낄 때는 나도 참 힘들다.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. 박수진 씨가 누구? 박수진 씨가요. 죽었어 나. 슈가 멤버들이 그 냄새 맡고 다 기절할 뻔했다. 오빠 만난 뒤로 방귀 한 번도 낀 적 없어요. 이런 말 하지 마세요. 아 그래요? 네. 아직 안 텄어요? 응 절대. 그 어떻게 그렇게 힘드시지 않으세요? 밖에 잠깐 나갔다 오면 되지. 그만하세요. 우리 오빠도 안 트고 저도 안 탔으니까 지켜주세요. 오늘 연애 어떠셨나요? 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연애가 중계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 결혼 뒤 더 사랑스러워진 그녀 황정음 다음엔 우리 이세 소식으로 만나요.